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조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1,000만 원 미만으로, 정확하게는 500만 원대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꾸밀 수 있는 최고의 오디오 시스템은 무엇일까? 어떻게 꾸며야 될 것인가? 앰프 매칭도 신경을 써야겠죠. 스피커만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음질이 확보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스피커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스피커를 제대로 구동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제어를 하지 못한다면 그 해당 스피커가 낼 수 있는 음질의 반도 못 내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해야겠죠. 돈은 많이 들여서 좋은 스피커는 구매를 해놨는데 앰프가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저음이 너무 과도하게 벙벙된다거나 중고음이 너무 답답하다거나 반대로 아예 중고음은 깽깽거리고 있는데 중저음은 허전하게 비어가지고 전혀 사운드의 질감도 없고 품위도 없다거나 그러면 돈 들인 보람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비율을 정한다라고 하면 투자 비율을 말합니다. 1,000만 원, 딱 1,000만 원을 쓰자 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비율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한 650만 원 대 3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은 1,000만 원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비율은 대략 그런 정도가 되지 않겠나. 앰프 가격으로 보자면은 대략 3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미만이 되겠죠. 아무리 좋은 스피커를 샀다고 한들 앰프 값을 100만 원으로 해결한다거나 200만 원으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사운드가 과연 확보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특히 올인원 앰프면은 성능이 좀 보장이 되면서도 다양한 성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올인원 앰프는 200만 원 내외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분석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비율은 한 3대 7 혹은 3.5 대 6.5, 그런 정도로 비율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분들께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디오에 대해서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스피커의 디자인에 이제 관심이 더 많이 가겠죠. 그리고 스피커의 명성, 그렇다 보니까 앰프에 대한 중요성은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앰프의 구동력, 앰프의 뭐 질감, 음악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동력이라는 개념 이해하기 참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저음은 여기에요. 고음은 여기에요. 그럼 딱 이것과 이거 사이, 지금 이게 일반적인 저렴한 오디오들의 보편적인 음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이파이 오디오의, 고급 하이파이 오디오의 음질이 어떤 거냐, 그걸 체감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수백만 원 이상 더 했어요. 그런데 수백만 원 이상 투자를 하고도 이 음질만 듣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음질만 들을 거면 200만 원 미만에 그냥 무선 스피커 사셔도 돼요. 오디오를 경험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는 음질의 한계가 이거인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경험해본 음질은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명성 위주로 스피커를 선택한 다음에 이런 정도의 음질이 나오면은 문제 없네, 나쁘지 않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투자를 이 정도 하셨으면 보편적인 수준의 이 음질만 들으실 게 아니라 이 음질을 들어야 되는데, 물론 보편적인 수준의 이 음질에서 벗어나서 음질을 업그레이드를 시켜보기 위해서 이런 하이엔드급 스피커, 고급 스피커를 먼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오디오 마니아 분들 사이에서. 그런데 앰프와의 궁합이나 공간과의 어울림, 그런 기본적인 세팅과 매칭, 이거를 좀 부주의하다 보면 이게 위로든 아래로든 변화를 하긴 해요. 그런데 앰프 매칭이나 공간 매칭을 잘 못해버리면요, 이게 중립인데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업그레이드인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앰프 매칭을 잘 못해가지고 구동이 잘 안 되면 어떤 스피커는 중고음이 답답해지면서 중저음만 그냥 퍼대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중저음이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야, 얘는 저음이 많이 나오는 게 매력인가 봐. 중고음은 선명도는 좀 이게 정상인가? 나는 그냥
좋은 제품을 샀으니까 원래 중고음이 좀 답답해진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음악성이라는 건가? 아 이거 참고 들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중고음은 더 답답해져 버렸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큰 스피커를 쓰고 있는데 그냥 좋은 고음만 깽깽거리고 있는 구동이 안 되니까 중역대 밑으로는 구동이 안 되니까 전 대역이 동시에 구동이 되지를 않고 한쪽 음역대로만 쏠려서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그런 사운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생이 되어야만 모든 장르에 어울리는 높은 하이 대역의 중고음의 퀄리티와 해상력도 나오는 거고 낮은 대역의 중저음의 중후함과 중량감과 단단함과 깊이감도 동시에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대역의 밸런스가 이렇게 맞고 에너지가 맞아야만 음악이 음악답게 재생이 되는 거죠.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은요, 제 목적에 맞게끔 오늘 이 영상의 목적에 맞게끔 딱 어울리는 앰프를 정해서 테스트를 이미 다 해본 상태고요. 아, 이 정도면은 확실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동력, 그리고 이제 전체 질감, 다이나믹 레인지, 뭐 이제 뭐 그 순간적인 광대역 뭐 재생 특성, 다이나믹의 특성 이런 부분까지도 뭐 오디오적인 쾌감, 음악적인 뭐 중역대의 재생력, 질감 표현력 이런 부분까지도 다 우수하게 확인을 해서 소개를 하는 바입니다. 자, 첫 번째 추천 제품입니다. 포칼의 칸타 2입니다. 소프라 시리즈하고 비교가 많이 되긴 합니다만은 다만 소프라 시리즈로 했을 때에는 특히 공간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벽에 붙이고 쓰시면 안 되고 앰프가 좀 더 고성능해야 돼요. 앰프가 고성능을 매칭하실 게 아니면 얘보다 음질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신경을 못 쓰실 것 같으면 오히려 소프라 2보다 칸타 2가 더 낮게 들릴 가능성도 적지 않아요. 지금 이 스피커의 높이는 1118mm입니다. 무게는 개당 35kg입니다. 30kg이 넘으면 스피커를 딱 만져보면 좀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30kg이 안 되고 20kg 초반이라든지 20kg 중반이다. 그러면은 스피커가 일단은 부피가 작든지 아니면 부피가 큰데도 30kg이 안 넘는다. 그러면은 재질이 좀 가벼운 재질을 썼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코로나 이후로 안 오른 제품이 없어요. 물가가 안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도 뭐 다들 인정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5,500로 가격이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한 조 가격이 아니라 한 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11,000 곱하기 1,350 하면 뭐 한 1,500만 원 그 정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좀 포칼 가격이 특별하죠.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워낙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스피커를 추천할 때는 스피커를 한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여러 가지를 같이 추천을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포칼 스피커가 빠지기가 좀 어려워요. 솔직한 이야기로 무조건 포칼 스피커 편만 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중립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포칼 스피커를 빼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이번 영상에서도 평가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평가를 포칼 칸타2 같은 경우에는 청감상의 선명도, 이 선명도를 해상력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십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을 부여했습니다. 또렷한 이미징과 미려함 10점, 섬세함과 유연함은 6.5에서 7.5, 풍부한 하모니컬과 표현력은 8.5, 음의 입체감과 넓은 펼쳐짐은 9.5, 저음의 양감은 7.5에서 8.5, 저음의 중량감은 7에서 8, 저음의 스피드와 단단함은 7.5에서 8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10점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이 평가표는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가격대에 대한 절대 평가가 아니라 오늘 평가하는, 오늘 비교하는 제품들끼리의 상대 평가입니다. 10점 만점을 왜 줬느냐? 제일 성능이 떨어지는, 오늘 비교 대상들 중에 이러한 특성이 제일 떨어지는 경쟁 상대 대비 제일 좋다는 이야기예요. 10점 만점을 부여해도 좋을 만큼 지금 이 특성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는 이야기예요.
베를린 트위터가 소리를 내는 소리의 밝기나 소리의 예민한 특성은 소프라보다도 더 밝고 더 예민해요. 소리의 밝기, 개방감, 입체감 이런 거는 동급 내에서 얘보다 좋은 스피커는 아직 제가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제품 뒤에 이어서 소개할 제품들이 저 뒤에 있죠. 쟤네들도 정말 좋아요. 소리의 선명도, 입체감, 투명도, 뭐 개방감, 생생함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포칼이 원래 가격부터가 쟤네들보다 레벨이 높을 뿐더러 베를린 트위터까지 탑재를 했으면 사실상 그냥 좀 재밌는 표현을 쓰자면은 게임 끝이죠. 포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하이엔드급으로 만들어진 베를린 트위터 톨보이형 스피커를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런데 국내 커뮤니티라든지 리뷰 채널 자체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한계가 있다 보니 포칼이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소프라에만 그냥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중간에 끼어서 소프라에 등 떠밀려서 얘는 빛을 좀 덜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앰플을 네임 오디오 유니티 노바를 쓴다라고 가정하면 사실상 노바는 얘하고 같이 매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피커예요. 소프라하고 매칭하려고 만들어진 스피커는 사실상 아니었어요. 소프라를 먼저 만들고 나서 둘이 합병이 됐단 말이에요. 소프라를 설계를 하고 나서 비용은 어느 정도 세이브를 하면서 네임 유니티 스타나 노바 정도 선으로 매칭을 한다면은 소프라보다는 대부분의 상당수의 한 70% 이상의 소비자분들께서 소프라보다 칸타가 더 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여기 평가표를 보면은 의외로 포칼 스피커답지 않게 저음의 양감, 저음의 중량감, 저음의 스피드와 단단함이 뭐 낮게 나오면 7점까지도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7점이라는 것은 뭐 무난하다와 준수하다의 중간 정도 수준, 준수하다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스피커가 과거에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일렉트라 시리즈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렉트라 시리즈 위에가 이제 유토피아 시리즈고 그랬었는데 과거에 일렉트라 시리즈 같은 경우는 소리가 진짜 좀 센 맛이 있었는데 그 센 맛이 너무 과도해서 너무 딱딱하고 너무 자극적인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렉트라 시리즈를 가지고 섬세한 맛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좀 하모니컬하고 저 유연한 느낌으로 감미롭게 편안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칸타 시리즈는 소리가 그렇게 뻣뻣한 느낌은 없어요. 부드러움이나 섬세함이 너무 취약해서 이 제품은 완전히 진짜 치명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섬세함이나 유연한 특성도 대략 점수로 표현을 하자면은 한 6.5에서 7.5점까지는 7점 이상은 확보가 어렵지 않게 된다. 1,000만원 미만으로 오디오 꾸미자라고 했을 때 포칼 칸타2를 적극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 소개할 스피커는 모니터 오디오의 골드 300입니다. 8인치 우퍼 유닛이 두 개나 탑재된 스피커죠. 높이는 1047mm입니다. 그러니까 1m 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무게는 30.56kg 개당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30kg이 간 넘는 수준이에요. 의외로 가격을 감안하면 키는 별로 안 큰 수준이에요. 이 스피커에 현재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 미국 내에 등재가 되어 있는 가격은 무려 $9,500입니다. 9,500달러면은 현재 환율대로 하자면은 뭐 대략 한 1,250만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1,250만원에서 무려 1,300만원 그 정도가 되죠.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 너무 비싸다. 그 가격이면 안 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격으로 안 팔죠. 심지어는 그 가격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죠. 지금 이 모델도. 먼저 소개한 칸타 스피커도 포칼 칸타 스피커도 상위 기종의 인기에 눌려서 좀 약간의 손해를 본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모니터 오디오의 골드 300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성능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좀 평가절하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모델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서 어쩌면은 오디오적인 기술력, 오디오적인 사운드 특성, 그런 세부적인 그 능력을 하나하나 뜯어서 뭐 비교 분석을 한다라면은 가장 완벽하면서도 가장 단점이 없는 스피커일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스피커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오디오 매거진인 스테레오파일지에서는 B클래스 추천 제품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미국을 대표하는 오디오 매거진이 스테레오파일지와 함께 앱솔루트 사운드라는 게 있어요. 앱솔루트 사운드에서 동기간 내에 에디터스 초이스로 2년 연속 선정이 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영국의 하이파이 초이스에서도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이 되었고요. 일본을 가장 대표하는 홈시어터 잡지죠. 하이비라는 잡지에서 그랑프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모니터 오디오가 무슨 마케팅과 아니면 로비의 귀재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평가가 좋아요. 근데 제품이 좋다라는 것은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채점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청감상의 선명도 9점, 또렷한 이미징과 미려함 9점, 섬세함과 유연함 6.5에서 8.5, 8점, 풍부한 하모니컬과 표현력 8점, 음의 입체감과 넓은 펼쳐짐 8.5점, 저음의 양감 9점, 저음의 중량감 8에서 9.5점, 저음의 스피드와 단단함 8에서 9.5점입니다. 모니터 오디오나 포칼이 뻣뻣하다, 자극적이다, 차갑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거는 매칭을 아주 잘못했을 때, 그리고 과거 구형일 때, 포칼도 일렉트라 시리즈일 때, 그리고 모니터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과거 홈시어터 시장이 완전히 몰빵을 하고 있을 때 그때나 소리가 자극적이다라고 했지, 얘는 무려 우퍼윗이 8인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음이 굉장히 다부지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양감도 잘 나오고 소리의 밀도도 좋아요. 밀도감이 좋다 보니까 중량감하고 단단한 특성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음도 별로 퍼지는 저음 거의 재생을 안 해요. 정말 완벽에 가까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운드 밸런스와 오디오적인 쾌감과 심지어 하이엔드적인 특성까지 나와주는 스피커예요. 게다가 가격까지 좋죠. AMT 리본 트위터와 AMT 리본 트위터의 바디감을 좀 더 더해줄 수 있는 소리의 밀도감과 바디감을 좀 더 더해줄 수 있는 미드레인지까지 이렇게 딱 초밀착을 시켜가지고 마치 하나의 동축인이신 것처럼 이렇게 작동을 시켰기 때문에 해상력에 있어서 밀릴 이유가 없죠. AMT 리본 트위터가 그런 소리의 하모니컬이나 입체감이나 해상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인치 돔 트위터를 압도를 합니다. 그래서 부분 가격이 비싸고 그런 거예요. 구동 자체가 아주 쉽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워낙 이 스피커가 되게 다부진 소리를 내요. 특히 이제 8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 8인치 우퍼 유닛이 다부지게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다부지게 작동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얘는 전력이 안 들어가니까, 얘는 패시브잖아요. 전류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 혼자서는 힘을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앰프가 힘이 좀 필요하죠. 근데 얘 스피커 자체는 다부진 사운드를 내려고 하는데 매칭되는 앰프가 너무 풀어지는 스타일이어버리면 통제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매칭이 맞을 만한 통제력이 괜찮은 앰프를 매칭을 해주면은 사운드 밸런스가 오디오적인 느낌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합니다.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 정도 사이즈의 스피커에 8인치 우퍼를 넣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8인치 우퍼 유닛이라고 하면은 이 콘지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종이 아니면 뭐 고무 뭐 이런 재질이었기 때문에 우퍼 유닛이 8인치 더블이 들어가면 저음이 너무 벙벙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모니터 오디오의 우퍼 유닛을 보면은 이 엣지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게 통제가 좀 더 깔끔하게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 스피커가 포칼 칸타보다는 더 저렴한 스피커이기 때문에 예산 내에서 운영하기가 좋죠. 앰프에다가 비용을 좀 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소스기기라든지 케이블에다도 투자를 하면서 더 좋은 사운드를 만드는데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종 사운드는 정말로 본인 스스로가 음질만 놓고 판단한다면은 깔 게 별로 없는, 가격 대비 아주 훌륭한 음질이 보장이 되는 스피커입니다. 지금 이 스피커는 파인오디오의 클래식 10입니다. 클래식 10이면은 모니터 오디오 골드 300보다는 현재 실 판매 가격은
더 비쌉니다. 근데 저는 클래식 8과 함께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8은 지금 여기 준비는 안 되었지만은 클래식 8은 얘보다 살짝 더 슬림해진다. 정말 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오디오 시장에서 이런 이제 일종의 비교 평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소개하는 이런 컨텐츠를 그 어느 채널, 그 누구보다도 자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넘는 세월 동안 보아오면서 요즘 같은 불경기가 없고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불경기고 경쟁이 치열하면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 내에서 활약을 하기보다는 그 중에서 더 좋은 제품들이 쉽게 선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들의 선별 과정이 더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불경기이기 때문에 가격은 낮아지고 실 판매 가격은 낮아지고 그 중에서도 경쟁력이, 상품성이 뛰어난 제품들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제품을 리뷰를 하고 소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굳이 애써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을 더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가장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가장 두각이 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노듀의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죠. 포카라고 모니터 오디오는 그나마도 전체적인 성향은 비슷한 틀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얘하고 비교를 하는 순간 완벽하게 이거는 취향 차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디오적인 쾌감이나 소리의 또렷한 이미징 이런 거를 좀 더 중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모니터 오디오하고 포카리 더 나아요. 예, 그거는 뭐 비교를 해보고 말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대구경 우퍼와 좌우 폭이 넓은 이런 박스형 스피커, 대형 박스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의 여유로우면서도 풍부한 하모니컬과 울림, 깊이 있는 울림, 그런 맛으로 나는 음악을 듣고 싶다. 그러면은 또 반대로 저런 슬림한 스피커들은 또 쳐다볼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평가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감상 선명도가 8.5, 뚜렷한 이미징과 미려함이 6.5에서 8, 섬세함과 유연함이 7.5에서 8.5, 풍부한 하모니컬과 표현력이 무려 9점, 음의 입체감과 넓은 펼쳐짐이 9점, 저음의 영감 9점, 저음의 중량감은 7에서 8.5, 저음의 스피드와 단단함이 7에서 8. 이 스피커에 또 빠뜨릴 수 없는 특징이자 경쟁력이 있죠. 요 앞에 보이는 두 개의 조절 레버, 노브. 무조건 이게 이제 저음이다, 고음이다 이렇게 이제 단조롭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왼쪽 거는 에너지, 오른쪽 거는 프리센스라고 합니다. 프리센스라는 것은 1kHz와 10kHz 미만의 고음만 조절을 하는 거고, 에너지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저음의 영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를 사용자 여러분들께서 탄력적으로 자주 조절을 해봐야 돼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본인의 환경과 본인의 매칭에 맞는 조절이 어느 정도 선인지 그걸 본인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그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먹는 음식의 간은, 소금 간은 내가 안다.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에 맞는, 우리 환경에 맞는, 내 매칭과 맞는 그 선택을 하시면 음질이 한 30%가량은 그냥 업그레이드가 바로 돼버리는 거죠. 돈도 안 드리고. 통의 울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휴 중후하구나, 아유 인덕이 느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스피커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 엔지니어들이 정말 새로운 발견을 했다. 정말 새로운 시도를 성공을 시켰다. 저는 그렇게까지 저는 이 스피커를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채점표 보시면 저음의 단단함 특성도 한 8점으로 제가 평가를 해놨어요. 제가 이 제품 처음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락 음악도 재생을 했어요. 팝 음악도 재생을 하고 뭐 심지어는 EDM 음악까지도 재생을 했어요. 전부 다 흠잡을 게 없어요. 그 음악들이 저음을 굉장히 탱글탱글하면서도 스피드 있게 단단하게 탱탱탱탱 꽝꽝꽝꽝 이렇게 때려줘야 되는데 그 느낌이 흠잡을 게 없어요. 저음이 절대 벙벙거리지 않아요. 저음이 꽤 스피드감도 있으면서도 단단해요. 그러면서도 대구경 우퍼에서만 날 수 있는, 슬림한 스피커에서는 절대로 날 수가 없는
굉장히 풍부한 입체감과 굉장히 풍부한 하모니컬과 풍부하고 널찍한 공간감과 3D 입체감과 여유로우면서도 그루브하면서도 여유로우면서도 깊이감이 있는 울림의 사운드와 그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스피커예요. 제가 얼마 전에 다소 흥분하면서 오디오에 감성이 없다라는 설명을 한 영상에 보면 그때 이 스피커에 매칭했던 앰프가 200 초반에서 판매되고 있는 윈슨리더치 유니코 노브였습니다. 유니코 프리머를 매칭해도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구동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앰프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는 그런 스피커이기 때문에 더욱더 칭찬을 하고 싶고, 최근 들어서는 수입사에서 가격 정책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우수하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실판매 가격도 사실상 그 정도면 전혀 비싸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정도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류의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들은 다른 스피커들하고는 다르게 음악에 집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음악을 감상을 하고는 있지만은 내가 그 음악 속에 들어가서 다른 행위를 해도 돼요. 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인터넷을 본다든지 아니면 누워서 쉰다든지 그러면서도 음악적인 분위기, 음악적인 정취에 내가 여유롭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1,000만 원 미만에서는 사실상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스피커는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틀림이 없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트라잉글사의 앙탈 40주년 스피커입니다. 트라잉글 스피커사의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온 특별 버전인데, 몇 대만 판매하고 단종이 되는 건 아니고 일반 버전하고 계속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 생산 제품이기 때문에 타사에서 이 가격대에서 볼 수 없는 고급 부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마감도 훨씬 더 일반 버전에 비해서 고급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격은 합리적인데 제작을 프랑스 본사에서 직접 했습니다. 음질도 음질이지만 돈 내고 사는 제품인데 중국산 제품이거나 말레이시아산 제품보다는 프랑스 본사 제작 제품이 훨씬 더 좋겠죠. 이 제품은 최근에 국내에 수입된 새로운 마감의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좀 어두운 색상의 마감도 있었는데 그 색상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키도 작지 않고요. 오히려 모니터 오디오보다는 키가 더 크고요. 칸타2하고 키는 동일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제품이 판매 가격이, 실판매 가격이 300만 원대예요. 1,000만 원 미만으로, 1,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오디오를 꾸미자라고 하는데 얘보다 가격이 한 두 배가량 더 비싼 제품도 있는데 굳이 얘를 가지고 나와서 비교를 한다. 가격이 더 저렴한 것은 맞지만 그냥 직접 비교를 했을 때 사실상 칸타라든지 모니터 오디오보다 얘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가격이 반가격밖에 안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같이 소개를 하는 이유는요.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인이 두 개. 그리고 딱 키 있고, 받침대 멋지고, 앞에 이렇게 뭐 로즈골드 마감으로 되어 있고, 트라이앵글 이름 같은 이름이라든지 하이그로시 마감, 무늬도 예쁘지만 하이그로시 마감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럽고. 성향별 평가표를 보겠습니다. 청감상 선명도가 8.5입니다. 뚜렷한 이미징과 미려함은 8입니다. 섬세함과 유연함이 무려 9점이나 됩니다. 풍부한 하모니컬과 표현력은 8.5입니다. 음의 입체감과 넓은 펼쳐짐이 9점입니다. 저음의 양감은 8.5점, 저음의 중량감은 7.5에서 8.5, 저음의 스피드감과 단단함이 7.5에서 8.5입니다. 오늘 비교 대상들 중에서는 가격이 제일 저렴한 제품이라 조금 후하게 평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9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살짝 후하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반올림을 살짝 해서 정말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뭐 너무 과도하게 허위는 아니다. 사실 얘가 좌우 폭도 한 20cm 정도 됩니다. 20cm가 좀 넘으려나? 20cm가 살짝 넘던지 아니면 딱 20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우폭으로 봤을 때는 모니터 오디오라든지 아니면 뭐 파인 오디오라든지 이런 스피커들에 비해서는 슬림하죠.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니까 그게 이제 흠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슬림한 거 치고는
이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특성 때문에 굉장히 사운드가 넓게 나와요. 넓게 나와요. 마치 훨씬 더 큰 스피커에서 재생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특성이 우아하고 고급스럽다. 반대로 디자인적인 특성에 비해서는 오디오적인 쾌감은 모니터 오디오나 포카라에 비해서는 살짝 약하게 나온다. 오디오적인 특성이 살짝 약하기 때문에 반대로 음악적인 특성, 음악적인 하모니컬이나 우아함이나 감미로움이나 포근함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좋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실 트라이앵글 스피커의 예전 구형은 저음이 안 나와서 욕먹는 스피커였어요. 근데 그때 스피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저음이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스피커 사용해보고 저음 때문에 오히려 놀랐어요. 저음이 이렇게 쫀득쫀득하면서도 호방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되게 놀랐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포칼 칸타, 모니터 오디오 골드 300, 파인 오디오 클래식 10 이런 제품들도 다 동급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싼 동급 최고의 제품들하고 비교를 하면 약간의 아쉬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5% 정도, 뭐 0.5점 정도 약간의 아쉬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다 지금 동급 최고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얘는 가격이 월등히 더 저렴하고 합리적이면서도 만듦새나 이런 부분들은 쟤네들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기회에 추천을 해야 되고 강력하게 소개를 할 만하다. 다음 스피커 소개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애착이 있는 스피커들이어서 한번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해봅니다. 일종의 뭐 번외편이라고나 할까요? 지금 이 스피커는 그라함의 LS5/9고요. 옆에 있는 스피커는 스펜더의 D7.2죠. 출시 초기에는 정말 개인적으로 추천을 많이 했던 스피커죠. 오늘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다른 스피커들, 뭐 포칼, 파인 오디오, 모니터 오디오, 트라이앵글, 지금 이 스피커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트렌드라든지 상대적인 상품성이라든지 대중적인 인기 면에서는 좀 밀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객관적으로 정말 중립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른 스피커에서는, 타사 경쟁 스피커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특징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개성들이 아주 명확하죠. 디자인도 개성이 있고 세련되고 거실에 놓고 사용하기에 크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인기를 끌만한 제품들이에요. 클래시컬한 디자인으로서의 영국 브랜드와 영국 제품으로서의 뭐 일종의 뭐 유래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들이죠. 이런 류의 스피커들이 생산 자체는 저기 모니터 오디오나 포칼이나 이런 스피커들에 비해서 생산은 적게 하고 판매도 적게 되기 때문에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요. 이 스피커 브랜드 이름이 스펜더 아닙니까? 스펜더? 스펜더 휴즈라는 BBC 방송국의 음향팀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만든 회사가 스펜더예요. 이름이 스펜더 휴즈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라함의 이 스피커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데릭 휴즈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데릭 휴즈는 스펜더 휴즈의 아들입니다. 네. 영국에서 지금 BBC 인증 스피커를 제대로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영국 내에서 이름이 저명한 사람이 스펜더 창립자의 아들인, 직계 아들인 데릭 휴즈라는 사람이에요. 부품도 요즘 대량 생산하는 부품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특주 부품으로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대량 생산을 해서 대량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도 아니에요. 그리고 생산을 영국에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쌀 수가 없죠. 그런데 성향표를 보면, 자, 청감상의 선명도가 6에서 7.5입니다. 또렷한 이미징과 미려함이 5.5에서 7입니다. 섬세함과 유연함은 10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늘 소개한 제품들 중에서 섬세함과 유연함, 뭐 부드러움, 제가 표현을 하죠. 그라함 스피커는 막 소리가 녹아내린다. 이런 녹아내리는 듯한 부드러움의 마력, 이거는 대체가 안 돼요. 얘도 다른 스피커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감상의 선명도나 뚜렷한 이미지나 정교함이나 이런 특성들은 좀 떨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일장일단이 무조건 있는 겁니다. 모든 브랜드가. 거실에서 지금 이 톨보형 스피커들과 비교를 하는 그런 상대적 평가기 때문에 저음의 양감이 7에서 8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저음이 부족한 스피커는 아니죠. 원래가 우폰이 또 8인치나 되고 좌우 폭도 다른 슬림한 톨보이 스피커보다는 넓지만은 전체 울림통의 용적 자체는 톨보이 스피커보다는 훨씬 더 작은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이 아랫도리가 아예 없잖아요. 울림통이. 그렇기 때문에 톨보이형 스피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음이 살짝 적게 느껴진다. 그리고 저음도 스피드감은 떨어지지는 않는데 저음이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은데 저음을 끊어서 딱딱 때려주는 스타일의 저음을 내는 스피커는 아니에요. 얘네들은 저음도 녹아내려요. 좋은 표현입니다. 이거는 내가 음악을 좀 틀어놓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서 BGM류로 음악이 나오되 그 음악의 느낌이 굉장히 감미로우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맑은 소리이긴 한데 너무너무 부드러운 사운드가 녹아내리는 느낌이 절절절절 이렇게 흐르는 듯한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최고로 좋아할 만한 스피커입니다. 나는 저음을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 중에 우퍼윗이 이렇게 큰 스피커를 사시려고 하시는 저는 저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형 스피커를 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오디오에 대한 매칭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시다 보니까 앰프는 200만원짜리 쓰고 싶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부피가 큰 스피커에 200만원짜리 앰프를 매칭하면 저음의 양감은 버데데하게 나오겠죠. 저음을 좋아하신다라는 게 저음의 퍼대대한 양감을 좋아하시는 건가? 아니면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하고 단단한 저음을 좋아하시는 건가?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스펜더의 D7.1이라는 스피커는 분명히 고성능 스피커입니다. 2.5A 아니면 3A일 거 아니겠습니까? 사운드 밸런스도 아주 훌륭합니다. 우퍼윗이 이래 보여도 7인치인가 해요. 우퍼윗이 7인치인가 합니다. 본래가 저는 다른 브랜드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므로 해서 취향에 따라서는 대체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저는 제품을 추천할 때 그 점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아주 흔한 특성이라면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 그 흔한 특성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거기에도 있고 어디서든지 흔한 특성이라고 하면 걔만 유독 추천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없잖아요. 금속 트위터나 금속 진동판을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들보다는 밀도감이나 아니면은 그 어쿠스틱 악기에 특화된 그런 따스함이나 밀도감이나 바디감이나 볼륨감이나 그런 쫀득쫀득한 맛이나 그런 특성이 더 좋아요. 이런 클래시컬한 디자인의 스피커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좀 흐리멍텅한 느낌. 약간 부드럽다라면서 약간 답답한 듯한 느낌. 약간 소리가 번지는 듯한 느낌. 중저음이 좀 답답하면서 벙벙거리는 듯한 느낌. 그런 단점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000만원 미만으로 오디오 꾸미기 거기에 추천될 만한 스피커 5~6가지를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가격대로 보자면 실구매 가격 기준으로 300만원대 제품에서부터 대략 한 700만원 정도 선 정도의 제품까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가격으로 보자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품질의 차이가 동일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각 가격대별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가격에 비해서 워낙 품질이 뛰어나다. 품질 대비 우리나라에서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가격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만듦새도 좋고 음질 역시 비싼 가격대의 다른 경쟁기들과 비교를 했을 때 추천할 만한 의미가 충분히 있다. 그런 제품들로 선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일수록 제가 오늘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올 영상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영상도 꼭 같이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